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수 있는 호텔 엠바시 스위트 바이 힐튼 나이아가라 폴스에 다녀왔습니다. 나이아가라는 미국하고 캐나다 쪽 국경 사이에 있는데요. 뷰는 당연히 캐나다 쪽 뷰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번에 캐나다 쪽 나이아가라 폴스뷰 호텔에 다녀왔어요. 어렸을 땐 여기 당일치기로 다녀왔었는데 숙박은 어떨까 이러고 한번 자고 왔습니다. 저는 토론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리프트라는 그 우버 같은 택시를 타고 왔고요. 구글 맵상으로는 125km 정도, 1시간 10분 정도 뜨는데 저는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왔습니다. 가격은 대충 12에서 13만원 사이에요. 그 시간적으로 대중교통으로 오는 것보다 이득인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쪽에 괜찮은 뷰가 있는 호텔이 몇 개 있어요. 오늘 투숙할 엠바시 스위트하고 그 다음에 타워 호텔, 그 다음에 메리오트 호텔 두 개, 그 다음에 레디슨, 그리고 또 생 힐튼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층고가 조금 많이 높고 그 다음에 대중적인 힐튼 체인의 엠바시 스위트를 골랐습니다. 가격은 약 255 캐나다 달러 정도를 지불을 했고요. 룸타입은 트윈으로 캐나다 쪽 폭포 하이플로어 옵션이 있어서 요거를 예약하고 왔는데 체크인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75불을 더 내면 미국하고 캐나다 폴스뷰를 같이 볼 수 있는 방으로 업그레이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하다가 딜을 받았는데 매니저급이 오더니 제가 힐튼 다이아 등급이 있어요. 보고 있는 거를 보고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온 거 보고 침대도 하나짜리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투숙하게 되는 방의 뷰는 킹베드의 미국 캐나다 폴스뷰입니다. 이게 통과 의례처럼 체크인 할 때 업그레이드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돈을 내고요. 여기 여러 개의 타입의 방이 있는데요. 그 소수의 시티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폴스뷰가 나오는 방이라서 그 방을 고르실 때 홈페이지 상에 보이는 뷰를 참고하셔가지고 이 호텔의 메인이 되는 캐나다 폴스뷰가 들어가는 방을 고르시면 환상적인 폭포뷰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엠바시 스위트 브랜드 자체는 모든 투숙객들에게 조식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주차비만 조금 오지게 비싸요. 저는 오늘 38층에 8호를 받았고요. 우측에 보이는 10호부터 2호까지는 미국하고 캐나다의 폭포를 함께 볼 수 있는 US 캐나다 폴스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12호부터 18호까지는 캐나다 쪽만 볼 수 있는 캐나다 폴스뷰입니다. 이렇게 플로어 플랜이 있는데 이쪽이 그 캐나다하고 미국 쪽 폭포를 볼 수 있는 그 방이고요. 이쪽은 캐나다만 보인대요. 이쪽은 캐나다만 보이고 가장 좋은 데는 여기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힐튼 공홈으로 예약을 하셨으면 앱으로 체크인 알람이 와요. 그러면 사전에 원하시는 방을 고를 수가 있으니까 층수랑 방 위치 보시면서 좋은 방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방에서 나이아가라가 보이는 호텔, 오늘은 방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이는 호텔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게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아우, 힘들어. 짠, 요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캐나다 쪽 나이아가라 폭포고요. 요거는 캐나다로 넘어오셔야지 볼 수 있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지금 창문을 닫고 있어가지고 저쪽으로 보이는 게 미국 쪽 나이아가라예요. 확실히 캐나다 쪽이 갑입니다. 미국, 캐나다. 요 미국 쪽 폭포 옆으로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다리가 보여요. 저기를 넘어가면 바로 반대편 미국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이따가 저기로 넘어갈 거예요. 보통 나이아가라 관광 오시면 스카이론 타워라고 옆에 전망대를 많이들 가시는데요. 이 호텔에 투숙을 하시면 사실상 전망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아가라의 웅장함을 그냥 여기서 다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물소리가 또 작게 들리기 때문에 현장감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슴이 뻥 뚫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야경입니다. 야경이에요. 제가 늦게 체크인을 해가지고 야경부터 말고 있는데 이거는 편집상 뒤로 밀어버릴게요. 제가 밤에 체크인을 했기 때문에 후질러놓고 아침에 다시 영상을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엠바시 힐튼 나이아가라에 왔습니다. 나이아가라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이고요. 여기 호텔이 몇 개 있어요. 바로 옆에 메리어트도 있고 또 힐튼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저 밑에 셰라톤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시설이 제일 꾸진 것 같지만 그래도 뷰는 압도적이라서 이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방은 사실 뭐 별거 없어요. 방이 그렇게 막 컨디션이 되게 좋은 건 아니고 여기도 낡은 호텔이라서 좋지는 않습니다. 친구는 그래도 이렇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잘 잤어요. 3개가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계 옆으로 이렇게 돼지코 안 가져오시면 충전이 안 될 거예요. 11자 일본하고 똑같은 돼지코 쓰시면 여기서 충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팔고 있나? 얘가 추가로 더 있고 장열. 그다음에 전자레인지가 있고 여기 싱크대가 하나 작은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커피 머신, 커피, 그다음에 아이스 버킷이고요. 이쪽으로는 작은 세면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변태 같긴 하지만 침대 옆으로 이렇게 창문이 하나가 나 있는데 이쪽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월풀욕도 있고. 근데 제가 밤에 찬물만 나와서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뜨거운 물이 안 나와가지고. 있고, 저쪽에 세면대가 이렇게 세면대 있고, 안쪽으로 화장실, 그다음에 이쪽으로, 요쪽으로, 요쪽으로 샤워실 있어요. 이 방은 작게나마 거실이 있는데 뭐 뷰도 없고 꽉 막힌 데라 있으나 마나한 거실입니다. 그리고 체크인 하실 때 주변 식당 쿠폰들을 이렇게 퍼줘요. 사실 저는 늦게 도착한 데다가 이게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힐튼 골드멤버 이상은 물 두 병이랑 과자를 또 하나씩 줍니다. 뭐 조식은 공짜니까요. 아무튼 이 호텔의 최대 장점은 일출을 아주 편하게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출을 후딱 봐야 돼요. 구글에다가 나이아가라 일출 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대충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이아가라의 일출입니다. 약간은 뭐 현실성이 없는데 이게 아직 해는 안 보이는데 이게 슬슬 금방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아침 시간 나이아가라 폭포는 그 물보라 나오는 연기처럼 보이는 게 이게 엄청 나더라고요. 이게 오후 되면 조금 사라지기는 합니다. 제 일출은 뭐 정동진에서도 안 보는데 해외 나오면 아주 오지게 챙겨봅니다. 조식을 먹으러 한번 가볼게요. 9층에 케그 맞나요? 케그로 가시면 되고요. 아까 주구장창 말했듯이 조식이 공짜입니다. 투숙객 공짜. 후딱 들어가 볼게요. 여기 뷰가 또 오져요. 식당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테이블들이 쭉 보이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폭포가 바로 코앞입니다. 이 식당 위치가 9층이기 때문에 방에서 보는 것보다는 살짝 낮게 보여요. 그래도 나이아가라를 보면서 조식을 이렇게 조지기에는 아주 최적입니다. 해가 막 뜨고 있어요. 이게 해가 뜨는 속도가 꽤 빠르더라고요. 바로 창문에 붙어서 조식을 드셔도 되고요. 조금 멀리 떨어져서 멀리 봐도 폭포뷰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사진 찍기가 엄청 좋아요. 조식 메뉴들은 그냥 평범하게 스크램블이나 감자, 그다음에 팬케이크, 소세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시리얼, 요거트, 과일,
그 다음에 작게나마 에그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커피나 음료도 테이크아웃 해가라고 종이컵도 놔뒀어요. 아무튼 저는 뷰 보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조식 퍼온 것도 못 찍었네요. 요렇게 뷰를 감상을 하시면서 조식을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식이 공짜니까 너무 좋아요.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요. 조금 쉬려고 하는데 밖에 또 창문을 닦고 있어서 창문 닦으시는 분하고 인사도 조금 해주고요. 이 호텔은 수영장도 있습니다. 수영장이 폭포부는 아니지만 수영장이 작게 남아 있어요. 이게 단점은 수영장 물이 소독약 그 자체입니다. 수영장에 아주 소독약 냄새가 진동을 해요. 자쿠지도 있기는 하고요. 제가 수영복을 안 가져와서 수영은 하지 못했지만 나름 깊이도 깊고 사람도 없고요. 소독약 냄새만 아니면 수영은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호텔을 나와서 폭포 쪽으로 가볼게요. 퍼니큘러, 케이블카 같은 거를 타고 폭포 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 호텔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요거 타는 게 문을 닫아서 요 셔틀버스를 타고 가면 됩니다. 3월 초까지는 퍼니큘러가 운행을 안 해서 무료 셔틀을 타고 폭포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갔습니다. 한 5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폭포 바로 앞에 내려줘요.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왔습니다. 지금 3월인데 아직 여긴 겨울이에요. 3월인데 여기 눈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보트도 안 한대요. 보트 타야 되는데 아무튼 나이아가라 구경 가봅시다. 나이아가라 폭포. 여기는 발을 담궈 보려고 내려가다가는 그냥 죽고요. 난간에서 안전하게 감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캐나다 쪽 말발굽 폭포예요. 이렇게 시작점부터 측면에서 이렇게 감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코앞에서도 웅장한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싹 낭떠러지도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산책로처럼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서도 보시고 멀리서도 보시고 다양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세계 3대 폭포를 애진작에 다녀왔어요. 유튜브를 조금 늦게 시작해서 또 가야 되나 싶긴 한데 아르헨티나하고 브라질 쪽 이과수 폭포, 여기는 스케일이 조금 커요. 나이아가라보다 훨씬 큰데 3대 폭포 중에 제일 웅장해 보이는 폭포입니다. 악마의 목구멍, 여기가 메인이고요. 저는 우기에 갔어요. 약간 하수구에서 흙탕물 터져나오는 것 같지만 엄청 장관입니다. 사진이 목적이시면 저는 이과수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잠비아 요쪽에 빅토리아 폭포, 여기는 전 건기에 갔었는데 건기라 그런지 살짝 아쉬웠던 폭포예요. 약간 천지연 폭포 여러 개 붙여놓은 것 마냥 건기라 가지고 약간 부실합니다. 빅폴, 여기 건기의 백미는 악마의 수영장이에요. 이 폭포 낭떠러지 옆에 작게 웅덩이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사진 찍는 게 요게 사실 빅폴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실 이 두 폭포보다는 나이아가라가 접근성이나 난이도가 너무너무 쉬운 편이라서 3대 폭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이아가라부터 하나씩 이렇게 천천히 정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과수가 제일 좋았어요. 말발굽 폭포 옆에는 테이블락 웰컴센터라고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터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폭포 아래쪽하고 뒤쪽을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세금 포함해서 21.47 캐나다 달러예요. 싸지는 않아요. Walk down this green tunnel here and you see the two portals. That's where you can go behind the falls. First time visit for anybody? Yes, yeah. Sir. Yeah. Where's everybody traveling from? Massachusetts. Massachusetts. Yep. 매사추세츠 아줌마들하고 엘베를 내려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엘베를 타고 내려오면 두 개의 사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측면하고 뒷면. 먼저 측면입니다. 벌써 여기서 사진들을 많이 찍고 있고요. 작게 난 창문들을 보면 폭포가 보입니다. 여기는 완전 측면이고요. 그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엄청납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요 뒤편이 나와요.
여기는 사진 잘못 찍으면 아주 흰색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가까이서 봐도 그냥 샤워기 물 떨어지는 것 마냥 하얗게 나와서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폭포 뒤편 여행을 마치고 나오면 기념품 샵이 있고요. 여기는 폭포 구경 안 하셔더라도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퀄리티가 좀 나쁘지 않더라고요. 지를까 말까 지를까 말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냥 내려놨습니다. 이게 안 사고 오니까 지금 눈에 아른거리는 게 몇 개 있기는 해요. 아무튼 이렇게 나이아가라 보이는 인생뷰 호텔 투숙을 짧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통 당일치기들 많이 오시는데 1박 하시는 것도 괜찮은 옵션인 것 같아요. 일출도 괜찮고 야경도 괜찮고 저는 토론토에서 1박을 할까 아니면 나이아가라에서 1박을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흔한 도심뷰보다는 유니크한 폭포뷰를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튼 룸 컨디션은 약간 쓰레기지만 뷰 때문에 꼭 한번 와볼 만한 호텔입니다. 당일치기 관광을 오시게 된다면 아까 말했던 스카이론 타워도 가볼 만한데요. 저기 타워 전망대에서 호텔에서 봤던 뷰보다 살짝 더 적나라한 폭포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대신에 제가 갔을 때는 철조망이 좀 쳐 있어서 살짝 사진 찍기는 아쉬운 장소입니다. 근데 확실히 나이아가라는 그 푸릇푸릇할 때가 장관이긴 하네요. 동절기보다 하절기가 좋은 게 그 크루즈 투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름 성수기에는 사람이 오지게 많기는 하지만 물을 흠뻑 맞으면서 폭포 아래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나이아가라 쪽 구경도 이렇게 마쳤고요. 이제 미국 가야 돼요. 저는 국경을 넘을 거예요. 국경을 육로로 넘을 건데 저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됩니다. 말이 조금 이상한데 저 레인보우 브릿지를 건너면 돼요. 저게 무지개 다리예요. 이름이. 저기서 건너서 저쪽에서 미국 수속 받으면 끝! 미국 입국! 다리 건너편으로 국경 통제소가 보입니다. 저는 차가 아니라 걸어서 넘기 때문에 후딱후딱 또 걸어가 볼게요. 우측에 있는 건물로 쏙 들어가면 되고요. 캐나다 나갈 때는 별도의 심사가 없습니다. 대신에 현금으로 1달러가 필요해요. 체인지 1달러를 여기다가 넣고 넣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들고 여기다가 그러면 가자. 오케이. To USA.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보겠습니다. 뷰 좋다. 근데 캐나다 나갈 때 뭐 이렇게 검사하는 게 없네요. 들어올 때도 그 입국 스탬프 안 찍었는데 나갈 때도 뭐 따로 체크하는 게 없네요. 이쪽이 미국 가는 길입니다. 이게 무지개 다리예요. 레인보우 브릿지 무지개 다리 가보자. 유심은 어떻게 될려나? 유심은 아직까지는 로저스 캐나다인데 언제 바뀔지 모르겠네. 여기가 캐나다입니다. 오우씨 드디어 다리야. 왜 다리를 건넙니다. 다리를 건너는 시간은 대충 5분 정도가 걸려요. 그 중간에 캐나다 국기랑 미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중간 지점이 보입니다. 여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육로로 쫙 이렇게 건넜습니다. 미국 쪽에서 바라보는 나이아가라 폭포. 여기를 지나서 이제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왔어요. 이제 미국 출입국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면 되는데 역시 한국인은 프리패스네요. 잘 받고 나왔어요. 금방 나왔네. 역시 한국인은 그 프리패스입니다. 아무튼 여기로 나가면 캐나다로 가는 데고요. 여기 보면
여행자들은 이 회전문을 통과할 경우 미국 캐나다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저기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에서 올 때도 꼭 여권을 갖고 와야 됩니다. 가볼게요. 아무튼 요렇게 국경을 잘 넘었습니다. 별거 없네요. 미국 넘어왔는데 아직도 통신사가 그 뭐냐 로저스라고 캐나다 거네요. 나이아가라 폴스.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안녕. 강아지만한 미국 청설모가 공원을 뛰어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쪽 나이아가라를 가볼게요. 이쪽이 미국 나이아가라예요. 여기도 괜찮네. 밖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 안에서 보니까 폭포 괜찮아요. 미국 쪽 폭포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당일치기로도 와보고 요번에 1박도 했지만 확실히 짧아도 1박이 훨씬 여유로워가지고 그 다음에 호텔이 뷰가 또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경험을 아주 한 것 같습니다. 푸릇푸릇할 때 1박 하시면 아주 최고일 것 같아요. 이만한 뷰가 또 없습니다.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또 다음에 호텔 항공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